자, 봅시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힘들어도 좀만 버티세요. 자, 위드가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이 있어요. 뒤에 ing가 와서 요거 원형 hide는 우리가 몇 번 봤죠? 뭐예요? hide. 숨기다, 숨다, 둘 다 돼요. predator라는 단어 너무나 많이 봤죠? 포식자가 숨어있는 채로 around, 모든, every는 항상 뒤에 단수어입니다. 단수, 하나를 하나, 모든 하나. 모든 구석구석 여기저기에 포식자가 숨어있는 상태로 뒤에 진주어가 또 나와요. 또 가져옵니다. it가 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하고 많은 투부정사 앞에 for하고 명사 쓰면 이거 우리가 임상주어라 하고 임상주어란 명칭보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 말 조사 뭐뭐 이 가로 붙인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that's why는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고 볼까요? 그 결과 몇몇은 have plus pp가 또 나와서 뭐라고 이거? 뭐뭐? 해왔다. 발달시켜 왔습니다. 자, 따라해봐봐. camouflage. 따라하세요. camouflage. camouflage. 위장하다. 위장술이라는 뜻이죠. 위장술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trick, 속이기 위해서 그들의 포식자를. 그래서 어떠한 지금 그 나방의 애벌레가 되게 특이한 형태의 위장술을 선보이거든요. 그게 지문의 주제가 돼요. 그 밑에 봅시다. 이것도 따라해볼까? caterpillar. caterpillar. 이게 애벌레라는 뜻이에요. moth는 나방이고 어떤 나방의 애벌레가 있는데 콜은 부르다죠. 콜링은 뭐야 그럼 이건? 부르는이라는 능동이 되고 부르는. 콜드는 뭐예요? 불리는, 그죠? 요 나방의 애벌레 불리는 거죠, 그죠? 콜드가 맞고 뭐뭐뭐뭐뭐뭐라고 이름 중요하잖아요. 라고 불리는 나방이 있는데 나방의 애벌레가 있는데 아영아 또 후회할 짓거리를 또 하네. 선생님 제가 왜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후회되네요. 선생님 저는 빠른가 봐. 전 죽어야 돼요. 그 전에 그랬잖아 너. 가영아 지금도 열심히 하라고. 자, 나방의 애벌레가 주어고요. 그 다음 중요해요. 얘는 불리는 거니까 콜드고 그리고 얘 또 요 found도 얘에 대한 수식을 해요. found의 원형은 뭐니 이건? find죠. find 뜻이 뭐다? 찾다, 발견하다. 나방의 애벌레는 지가 찾는 거야? 아니면 찾아지고 발견되는 거야?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found라는 pp가 되는 거야. 얘도 화살표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수식을 해요. 발견되는데 어디에서? 많은 지역들에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요 나방에 대한 설명이 돼요. 요 나방은 하고 동사가 is가 됩니다. 나방은 즉 나방의 애벌레에는 단수기 때문에 is가 되는 거예요. 가가 되면 안 되고 또 이 자리 누구 자리다? 동사가 필요한 동사 자리다. being 이런 거 되면 안 됩니다. 뭐뭐 이다라는 뭐뭐 이다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입니다. 아, 그래서 요게 그 지문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뭐다? 이 바로 위장술을 발휘하는 나방의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위장술이 좀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위장이라 하면 뭐지? 색깔을 뭐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죠? 얘도 굉장히 독특하게 위장술을 펼칩니다. 자, 이슨 애벌레를 받아요. 그 애벌레는 그 다음 미믹이란 단어는 모방하다 흉내내다고 요 동의어가 몇 개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요 단어. 여러분도 아는 건 카피라는 단어가 있고 모방하다 흉내내다.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imitate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외우셔야 되고 그 애벌레는 모방해요. 바로 뱀을 모방합니다. 뱀을 흉내내. 바로 scare가 겁주다거든. away는 항상 멀리란 뜻이죠. 겁줘서 쫓아보내기 위해서 새들을 말이죠. 새가 나방을 이 애벌레 잡아보니까 콤마 위치는 end day로 바꾸고 day는 앞에 있는 새들. 그리고 이 새들은 좋아하는데요. 먹는 것을 그 애벌레들을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 새들은 또 여기 벗이 연결되어서 앞에 여기에 요 새들이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이 새들은 나방을 먹는 건 좋아하지만 그 뒤에 보세요. 뱀에 의해서 요 있죠. prey 있죠. prey. 요게 먼멋을 잡아먹다는 뜻이요. prey upon이라는 단어가 먼멋을 먹고 살아가다, 먹이로 살다, 잡아먹다는 뜻인데 앞에 생략된 건 새들이기 때문에 be preyed upon이 돼서 잡아먹히는 걸 당한다가 되는 거예요. 잡아먹히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 뱀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는 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새는 누구 잡아먹고 애벌레는 잡아먹고 누구한테는 잡아먹히고 뱀한테는 잡아먹혀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뱀처럼 꾸밉니다. 특정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게 이제 중심 내용이 돼요.
위에증은 프레이드, 프레이는 얘는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PRA라고 쓰면 기도하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안 되는 걸 찾아볼까? 자, 여기, 여기다가. 아, prayed upon을 그냥 이렇게 해볼까? 그냥 pray upon으로 쓰면 틀리겠죠, 이것도. 이거 뜻이 뭐가 돼요? 얘는 잡아 먹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에 생략된 주어는 누구라고? 앞에 있는 주어인 새들이거든. 새들은 뱀에 의해서 뭐가 돼야 돼? 잡아 먹힌다라는 BPP가 들어가야 되죠. 잡아 먹는다가 아니라. 새들은 잡아 먹힌다. 아, prayed upon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의 이 나방의 애벌레 이름이 뱀 애벌레예요. 뱀 애벌레. 뱀을 모방을 하기 때문에 그 뱀 애벌레는 does this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 뱀을 흉내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뱀을 흉내내는데 by ing 아까 뭐라고?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라고. inflate이 부풀리다라는 뜻이에요. 부풀림으로써 자신의 front는 뭐겠니가? front 앞이라도 앞이라도. 우리 학원 들어오면 저기 데스크 있잖아. 뭐라 그래? 프론트 데스크라고 하거든. 앞에 있는 데스크. 그래서 앞부분을 부풀림으로써 form이 뜻이 뭐죠? form 명사로 형태형식. 동사는 뭐다? 뭐뭐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거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발음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발음? 어? 발음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라고 안 하죠? 따라해봐. 다이아몬드. 누가 싶어? 아몬드래. 따라하세요. 다이아몬드. 어, 이렇게 발음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모양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앞부분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 모양이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이니까 그런 식으로. 자, 왜 이슨 뱀이겠니, 애벌레겠니, 누구겠니, 당연히 새겠니. 이거는 애벌레죠. 애벌레가 이것을 할 때라는 얘기. 얘는 뭘 받는다? 화살표 따라가서 뭘 받는다? 바로 앞부분을 부풀리는 걸 할 때 눈 모양의 반점들이 마크가 표시할 뜻이 있어서 그것의 머리, 그 애벌레 머리 부분에 반점이 있나봐. 그것의 눈 모양의 반점들이 get이 얻다 말고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 모양의 반점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So, 그래서 그 애벌레는 보이는데 뭐처럼? 뱀처럼 보이게 됩니다. 거대한 눈을 가진 뱀처럼 부풀려 보이게 돼요. 그래서 뱀의 모양을 본따서 위장을 하는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 뭐뭐 뒤에 뭐 명사가 와서 요거처럼 보이더라고 할 때 반드시 like 쓰셔야 돼요. 지금 저 looks라고 만 쓰면 틀리고 like는 뭐뭐처럼이란 뜻이고 unlike는 왜 안 되지고 뭐라고? 요거는 닮은이란 뜻이에요. 닮은 뱀이 보인다가 아니지. 뱀처럼 보인다. 자, 그 다음 그 애벌레, 자 요거 다시 발음 따라해보자. camouflage. camouflage. 이 뭐라고? 뭐라고 이거? 위장. 위장술. 키워드에요. 그 애벌레의 위장술이 죽으면서 이렇게 돼요. 누구한테? 애벌레에게. 그 다음 보세요. fright라는 게 여기 공부예요. frighten이라는 건, en이라는 건 앞에 붙든 뒤에 붙든 뜻이 뭐가 된다고? make란, 뭐 만들다는 뜻이에요. frighten. 뭐다 이건? 공포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공포스럽게 하다. 어? 감정 표현이네? ing 뭐라고 그럼? 공포를 일으키는 이래요. 이기는 뭐라고? 공포를 느끼는. 감정 표현은 항상 이러하다. ing는 감정을 일으키는. ed는 감정을 느끼는. surprising 뭐라고 그럼? surprising 놀라움을 일으키는. surprised는 놀라움을 느끼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 자, 다시 그 애벌레 위장술은 주면서 그 애벌레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appearance 모습을 주면서 이렇게 돼요. 공포를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 공포를 일으키는 모습을 주면서 새들이 stay가 뜻이 뭐죠 여러분? 머물다. 그죠? away는 아까 뭐라 그랬지? away는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멀리 머물러 접근하지 않다는 뜻이죠.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애벌레는 또한 이동시킵니다. 본인의 몸을 움직이는데 뭐처럼? 공격하는 뱀처럼. 이제 움직임 자체도 공격하는 뱀처럼 움직이네. 뱀의 움직임처럼. even though는 뜻이 뭐예요? even though 뜻이 비록 주어가 동사하지만 이라는 접속사고 따라서 뒤에 뭐가 있고 주어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놈이고 밑에 적은 despite나 in spite 오는 몇 번씩 외웠죠. 얘도 뜻은 뭐야?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인데 얘는 뒤에 뭐가 와요? 주어 동사 못 오고 명사가 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을 수가 없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될 수가 없다. 접속사인 얘가 와야 된다. 비록 그 애벌레가 물 수 없고 또 애벌레는 요 단어 몇 번씩 나오네. poisonous 뜻이 뭐라고요? 독성이
있는 동의어 두 개 뭐가 있다고? venomous라는 단어가 있었고 다시 외우시고 또 하나 뭐가 있죠? toxic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다시 외우세요. 독성이 있지도 않고 물수도 없지는 그러면 봐봐 마지막 문장 때문에 내용 일치 브릿지를 잘 챙겨야 돼. 이렇게 위장하는 애벌레는 물수도 있고 심지어 독도 있다. 맞아 틀려? 내용이 틀린 거죠. 그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만 그럴 보일 뿐. 자 마지막 그러면 예디 여러분들 제가 검사할 수 있는 추석 과제를 내드릴게요. 6강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6강 강의도 뽑아드릴게. 추석 기간 동안 6강 인강을 다 보고 그거 제가 볼 수 있게 다 풀어놨어요. 그냥 6강 인강을 다 보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 기말 했기 때문에 보고 그 필기를 해갖고 오죠. 봤다는 표시로. 오케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거 보는 거잖아. 보고 그냥 끄적대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추석 기간 동안에 6강은 좀 봐서 오겠죠. 그 수업 물론 할 거예요. 그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지. 오케이 콜. 추석 과제입니다 여러분. 봐갖고 오세요. 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 앞에 와. 가영. 네. 직포 때를 떠올려봐. 근데 와이파이가 안 들리는데. 집에? 쉬운 거 같은데. 그렇구나. 어떡하지? 하고 나와. 하고 나와. 시골 안 가고 싶어? 네. 남자친구 만나고 싶지? 시골 안 가고. 어? 헤어져서? 그래 잘 걔 좀 아저씨 같더라니까. 내가 야, 난 내 또래 줄 알아서 30, 40대처럼 보여. 잘해졌어. 아니 맥도날드 앉아있더라고 옛 남자랑. 그래서 나는 학부 형인 줄 알았지. 그래서 삼촌인가? 아니 최소한 삼촌.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남친이 그래서 얘가 눈이 존나 났네. 잘해줘서. 자 마지막 봅시다. 당신은 여러분 interested가 나왔는데 뭐라고 이거? 흥미를 느끼는. interesting은 뭐라고? 흥미를 일으키는 거죠. 자 흥미를 느낍니까? in ing 뭐라고 그래서요? in ing 뜻은 항상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라는 뜻이에요. by ing 아까 뭐였지? by ing 뭐뭐 함으로써 방법. in ing 뭐라고?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당신은 흥미를 느낍니까? working 은행에서 일하는 데 흥미를 느낍니까? 항상 수능 지문에 물어보는 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토픽을 제시한 토픽을 제시. 이거에 대한 답이 answer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자 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방문해야만 됩니다. 이 institution이란 건 기관이나 아니면 제도란 뜻이에요. 이 기관을 방문해야 돼요. 콤마 위치가 떠나오는 항상 콤마 위치는 항상 일단 end로 써. 그리고 앞에 있는 놈으로 바꿔주면 돼. and is로 바꿔서 앞에 있는 기관을 받아요. 그리고 이 기관은 locate이라는 건 위치 시키다는 뜻이에요. be pp네 is located 뭐냐 그럼 위치 되고 그렇지. 수동태는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 기관은 위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장소에. 그라운드가 이제 그라운드죠. 땅이라는 뜻이고 장소에. 어디 장소? Fordham Leadership Academy 여기 뉴욕에 있습니다. 중요하잖아. 여기에 뭐 은행이 있다. 이 기관이 있다. 자 그러나가 나온 건 뭔가 이제 은행 비슷한 데 같은데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 기관은 not at all 전혀 뭔가가 아니에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similar 뒤에 to는 항상 뭐가 와요. 뭐와 당신의 average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죠. average 뜻이 뭐예요? 그치 보통의 평범한 은행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절대 좀 달라. with가 또 나왔네. with 뭔가 나오고 아까 ing일 때 뜻이 뭐였어요? 방금 계속 누가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고 지금 made는 요거 pp거든. 여기 원형이 makeup이란 단어예요. makeup 뜻은 뭐뭐를 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makeup 물론 여러분 좋아하는 화장하다는 뜻도 있고. 야! 앞에 뭐라고! 아 진짜 가영이 너 앞으로 와. 어? 가영 앞으로 빨리 떨지 마. 앞에 봐. 자 메이크업은 구성하느라는 뜻이에요. 근데 봐봐 뱅킹 스태프 은행에 스태프는 뭐지? 이건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은행 직원은 지가 구성 이건 메이킹 업은 그럼 구성하면서거든. 능동이기 때문에 메이드업 PP는 뭐가 되니? 이건 구성 된이라는 뜻이 되거든.
은행 직원은 지가 구성하니 윗사람에 의해 구성되는 거니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드업이 된 거예요. 메이킹 오브 무버서 틀려. 그래서 다시 자 좀 이게 일반 은행과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바로 그 은행 직원이 구성된 채로 이렇게 돼요. 구성된 채로 뭐로 전부 시니어가 이게 4학년이에요. 학교에서 전부 4학년으로 구성된 채로 어디 학교에 대학교 4학년으로 구성됐대. 그죠?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학생이 지금 은행원으로 근무한다. 이게 좀 특이한 기관이다. 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지원이라는 단어고요. 어플라이언스란 건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적어서요. 가전기기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가전기기. 자, 지원 과정이 있는데 콤마 위치가 또 나와. 일단 뭘 쓰라고? 엔드를 쓰라고. 뭘 받는다고? 앞에 있는 걸 받아. 단수죠. 이수를 받는다고. 그리고 그 지원 과정은 include가 뭐더라? 포함하는데 무엇을? 첫 번째 인터뷰를 면접이 있고 지원 과정에 그 다음에 커버 레터는 자기소개죠. 자기소개 자소서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resume라고 읽어요. resume 아, 이력서를 포함하는데 그러한 지원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률이 빡세겠지 그지? 자 그러나 그 학생들인데 select가 아까 뭐라고요? 고르다 선택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선택되고 선발되는 거니까 PP가 돼요. 선발된 학생들 뭐 run이라는 게 달리다 말고 뒤에 단체가 오면 운영하다는 뜻이에요. 그 은행을 운영하도록 선발된 학생들은 진짜 좋은 학생들이네. 복수라서 아가 돼요. 현재 receive라는 단어 아까 있었는데 뭐지? receive 받다는 뜻이에요. 비동사 ing을 하고 있다. 현재 받고 있어요. 그 다음 봐봐. invaluable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value가 뭐죠? value 가치라는 뜻이 있죠. 여기 뒤에 able을 붙이면 뭐가 돼요? 가치 있는 귀중한이라는 뜻이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형용사 앞에 in을 붙이면 뜻이 뭐가 돼요? 이게 부정이 되죠. 그죠? 근데 얘는 부정이 아닙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에 오히려 강조가 돼요. 얘는 그래서 매우 귀중한이라는 단어로 제대로 쓰인 겁니다. 가치 없는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건 뭐냐? 밑에 저거는 value를 했습니다. 이게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less가 without 의미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이라는 단어 제대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이 자리에 priceless라고 써볼까? priceless? invaluable 대신에 priceless 쓰면 될까 안 될까? less는 없는 이라는 뜻이라고 될까 안 될까? 이거 priceless 됩니다. 얘도 어떤 뜻이냐? price가 가격을 매기다는 뜻이거든. 얘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에 굉장히 좋은 뜻인데요. 그래서 얘랑 동의어가 돼요. 아, 됩니다. 그래서 priceless하고 invaluable이 동의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부정 같지만 부정이 아닌 형용사입니다.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요걸 priceless로 바꿔도 맞다 이런 얘기야. 매우 귀중한. 뭐가 틀리고 valueless가 안 되는 거예요. 매우 귀중한 현실 세계의 경험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industry 뜻이 뭐죠? 산업에서, 뭐 은행에서, 그죠? 자, 그 다음. 그 학생들은 make money는 돈을 만들다가 아니에요. 돈을 벌다는 뜻이에요. 돈을 벌고 있어요. 문자 끝났고 분사구문 ing는 항상 뭐라고? 뭐뭐? 하면서가 돼요. earn도 벌다거든. 벌면서. 얼마를? 11달러를 per라는 게 뭐뭐마다. 이렇게 돼요. 시간당 11달러니까는 얼마다 이거? 1시간에 한 만,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1시간에 만 3천, 4천 정도. 쩌네, 그지?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서 들어가기 힘들겠죠? 자, 어디에서 이러한 part-time internship position이라는 게 직위, 자리라는 뜻이거든. part-time은 우리나라 말로는 알바라는 뜻이죠. 알바, part-time. 그죠? 알바 인턴십 자리에서 시간당 만 3, 4천 원 정도를 받습니다. 11달러를 받습니다. 위에 full-time이라 적어놨죠? 요건 안 돼요. full-time은 뭐지? 이건 나 같은 사람. 내가 시간당 시급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직원이죠, 그죠? 이게 월급을 받죠, 그죠? 그럼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을 풀타임이라, 풀타임. 정직원이라 뜻이에요. 근데 앞에 시간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풀타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파트타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because of와 because의 차이를 보죠. because는 뭐였죠, 여러분? because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because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근데 봐봐. 이게 좀 헷갈려. 얼핏 보면 주어 동사 같은데 gain이란 게 뜻이 뭐다 이게? gain이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 근데 앞에가 뭐다? experience 경험이죠. gain 드는 그러면은 경험이
무엇을 얻었다 말이 안 되지. 동사가 아니라고. 뭐냐면 PT입니다. 얻어진 수직해요. 동사는 없는 거거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경험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경험 덕분에 이렇게 돼요. 동사는 없어요. 명사를 이렇게 묶이는 거기 때문에 because of가 와야 된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현재 view는 보세요. 원래 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보다가 아니라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이 돼요.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 돼요. 그 경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은 현재 간주해요. 여겨요. 뱅킹은 금융업인데 그게 쉽게 가자. 은행일이라고 해요. 은행일. 은행일을 뭐로? 커리어 뜻이 뭐예요? 경력, 직업. 직업으로 여기 있는데 추구해야 할 직업으로. 뭐 한 뒤에? 따라오세요. graduation. 졸업이란 뜻. 졸업 이후에 추구해야 될 직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은행 업무를 보는 기관에 대한 설명이었다. 해석 다 같이 해볼게. 하고 잠깐 쉬고 모의고사 진도 들어갈게요. 시작. 당신은, 너는 흥미를 느끼니 이 나이에 뭐라고? 뭐뭐? 하는데 일하는 데에 은행에서 탑픽이다. 그 다음 시작. 그렇다면 너는 방문해야 돼. 이 기관을 콤마 위치 물어볼까? 일단 뭘 쓴다고? and 그리고 이 기관은 위치되어 있어. 바로 장소에, 여기 뉴욕 장소에. 그 다음 시작. 그러나 그 기관은 전혀 비슷하지 않다. 너의 일반적인 은행과, 자, 누가 뭐 된 채로, 구성된 채로 메이드 확인해야 돼. 시작. 은행 직원들이 구성된 채로 완전히 4학년으로 그 학교에, 그 다음 지원 과정은, 그리고 그 과정은 포함하는데 면접, 자소서, 이력서를, 그 과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은, 어떤 학생? 선발된, 뭐 은행을 운영하도록 그 학생들은 현재 받고 있다. in 배우고 뭐라고요? 매우 귀중한. 동의어 뭐가 있다고? priceless. 그지? 가치 없는 용어로 말하고 valueless가 된다고. 다시 시작. 무엇을 받고 있다? 무엇을? 매우 귀중한 실제 세계의 경험을 중요한 산업에서. 그 다음 그 학생들은 또한 돈을 벌고 있다. 벌면서 11달러를 시간당, 이러한 파트타임 인턴십 자리에서. 그 다음 그 경험 덕분에 게인드 뭐라고? 얻어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은 현재 여긴다. 은행 일을 직업으로 추구해야 할 졸업 이후에.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로 넘어갈게요.